전남 순천에 사는 김연자 여사댁. 이 집에 며느리만 떴다 하면 시끌시끌합니다. 어, 뭐야 얘. 아니, 이거 안 되잖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같이 빨면 안 되잖아. 더럽잖아. 깨끗하냐고. 이거는 아니라는 게. 아니 얘는 따로 빨아야 된다고. 안 되지. 부엌에서 쓰는 행주를 다른 빨래와 같이 넣고 세탁기에 돌리려다가 그만 며느리한테 딱 걸렸습니다. 나 또 이따 헹굴 때 드러내갖고 헹궈. 아, 행주도 락스 안 뿌리고 그냥 고춧가루 들어있는 거, 고춧가루 된장, 옷이랑 같이 빨래해요. 그래, 안 해. 안 말라. 며느리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김여사한테는요, 속유의 경이기예요. 얼마나 더러운데 행주는. 그러니까 그 따로 빨아야죠. 몰라, 나는 그렇게 빨았어. 아유, 행주 하나 놓고도 이렇게 옥신각신하니 다른 일이야 오죽할까요? 그걸로 흉보면 안 돼요. 나는 얼마나 나가 청결하니 그거 진짜 그건 대화는 안 돼요. 어머님이 나랑 얘기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어머님 계속 성질을 내니까 제가 그거는 이해 못했어요. 평소에 까마귀가 형님 하면서 울고 갈 정도로 지나치게 털털한 시어머니와 마치 백조처럼 고상하고 똑소리 나는 며느리.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이 고부 사연 시작할게요. 여기도 필리핀에서 시집온 며느리 마우 씨. 오늘도 시댁에 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밥 아까 쬐깐다 그거. 어, 밥이야. 이거 언제 먹으려고? 아침에 밥 없어, 그건. 깔끔한 며느리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역시 아무렇게나 놔둔 음식물. 이렇게 많아요, 어머님. 응? 아, 여기는 뭐예요? 아, 그, 누가 갖고 왔는데, 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냉장고에 넣어야죠. 응? 아이, 그러게요. 왜 거기다 두셨어요? 그 소금 있는 거라 그건 안 넣어도 괜찮아. 아이 그럼 밖에 놔두든가. 이거 생선도 이틀 전에 먹는 거잖아요. 이틀 먹어도 놔뒀다가 나가 아이, 먹으려고. 아이 그래도 뚜껑 안 닫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상해요. 안 상해. 이거 약도 안 먹. 따로 살아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찾아오는 며느리. 오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올 때마다 위생 검열을 해야 되니까 김여사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거 국도. 아이 국 나 또 아침에 끓여놓은 거다. 아이 그러니까 국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있잖아. 국은 아침에 끓여놓은 거예요. 나는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조금만 해갖고. 아니 저녁에 좀 갖고 가서 먹어. 그거 오래됐잖아. 아니 저것은 그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오래됐잖아요. 언제 오래요? 오늘 아침에 끓였단께. 오늘 아침에 두개 끓였다고? 엄마 나 굶어가는 건병이다 참말로.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네요. 예, 네, 저는 이해 못해요. 조금만 끓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끓여야 돼? 이해 못하는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때? 이거 먹으려고. 상할 때까지 먹지도 버리지도 않는 시어머니. 상한 것도 있구만. 다 상해갖고 주가니. 도무지가 이해 불가예요. 네, 항상 많이 끓이고, 많이 하고, 다 안 먹고. 아이고,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한다니까 요즘 거꾸로 돼갖고. 사실 뭐 며느리들 좋아서 타박하겠어요? 어머님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려면 어머님 화가 나요, 나한테. 아니면 성질을 내고. 필리핀에서 영어 학원 강사였던 며느리 마우 씨는요, 당시 유학생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6년 전에 결혼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결혼 후에 처음 9개월은 시부모님하고 한 집에 살았는데요.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분가를 해서 지금은 차로 한 5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근데 시간만 나면 쓸고 닦아서인지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집이 참 아이고 깨끗하네. 이렇게 깔끔하고 야무진 살림꾼이다 보니까 손 크고 털털한 시어머니하고는 한 집에서 살 당시에 갈등이 그렇게 많았다네요. 좀 깔끔하게 하니까 그 어머님 계속 뭐 빨래는 잘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손도 잘 안 씻고 좀 이거 더러우니까 제가 좀 싸우죠. 시부모님 연세도 있고 하니까 언젠가 다시 합쳐서 살 생각도 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당장은 아니래요. 나중에는 애기 다 키우고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이나 갈 때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뭐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로 며느리한테 타박을 듣곤 하는 김 여사도 사실 청소를 영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당신도 한다고 하는데 마음 같지 않은 건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래요. 막 부지런히 한다고 이제 낯간으로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아이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또 좀 쉬고. 2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큰 수술을 받았던 김 여사는요. 아직까지도 한쪽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10분 이상 걷기도 어려울 정도니 청소 한번 하려고 해도 반나절이 더 걸리죠. 나는 이제 늙어버렸어. 화장품 하나로 얼굴을 가꾸고 살지. 김여사라고 뭐 꽃다운 시절이 없었겠어요? 23세 결혼해서 3남매 낳고 양품점이며 음식점을 차릴 정도로 야무졌었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뒤로는 며느리와 한 집에서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된 거죠. 안 돼요. 따로 살아야 돼. 왜? 두고 사는 것이 있어. 저 식사 생활도 마음에 안 들지. 또 아침에 늦둑 자고 그런 거 우리는 못 봐. 밀경남 빼라 사오? 한편 며느리 마우 씨는요. 모처럼 필리핀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웅이 6월달에 어린이 집에 보내려고. 이제 지웅이도 다 컸으니까 하려고 집에서 영어 가르쳐주려고. 어디 가고? 그냥 집에서 하려고. 필리핀 있으면 나도 연락해야 만나자. 필리핀에서도 영어 교사였으니 야무지게 잘하고도 남죠. 근데요, 시어머니께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되나? 아니요, 어머님이 몸이 좀 아프니까, 안 좋으니까, 어머님, 애기 막히면, 뭐, 어머님 저도 힘들고, 불편하고, 그냥 어린이집에 보낸 거 나을 것 같아요. 마우 씨가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답니다. 그 어머님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그 음식도 더러운 것도 넣으니까 그냥 애기들 있으면 좀 그러죠. 생각을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 김 여사도 친구분들하고 회포를 푸시는데요. 이런 자리면은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녀석이 바로 막걸리예요. 엄마 맛이야 혼자. 평소 애주가인 김 여사는요, 앉은 자리에서 막걸리 한 병쯤 그냥 거뜬히 해치우십니다. 필리핀서 와갖고, 오지비치! 야, 그 사람들이 깐다고 했더라니까. 우리가 몇 번 듣고 보지만은, 입을 안 열고, 입을 닫고 있었지.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맛있어요. 말, 그런 뭐가 한 번이나 있어야 돼. 햄이나 치즈 갖고 딱 안 그것에야 안 맞아. 그것 때문에 더 싫어. 그래서 배고. 술만 들어가면은 며느리 흉복이 바쁘시니 쌓인 게 많기는 많으신가 봅니다.